네, 새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 교회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소제목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 한 가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35절이요. 우리 지선이요. 38절까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어둡대요.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요. 주님이 이제 신기한 얘기를 막 하시니까 이게 신통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전도하리고, 전도. 전도하려고. 결국 뭐예요?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영혼을 건지러 왔다. 이거. 영혼을 건지러 왔다. 영혼을 건지러 왔다. 자, 영혼 건지는 거. 예? 영혼 건지는 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게 뭐냐면, 영혼을 건졌다.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셨다. 전도가 뭐죠? 영혼을 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주변에 내 여동생이든 내 남동생이든 믿지 않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앞집 아줌마 뒷집 아저씨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 영혼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이루는 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자, 영혼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 영혼에 집중하지 않는 성도, 목회자, 병든 겁니다. 계속 영혼을 건지는, 영혼을 건지는 것. 영혼을 건지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혼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병든 거예요. 병든 거다. 자, 누가복음 19장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우리 천섭이요, 천섭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그게 직장 동료든, 안 믿는 부모든, 안 믿는 동생, 언니, 누나, 네. 누구든지 간에 안 믿는 영혼을 찾아 나서야 돼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우리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4절에 천세비 다시 한번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 네, 14절까지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이 작은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어린아이들을 곁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지키는 그 어린아이들 곁에 있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본대요.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입니다. 길 잃은 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지금요, 길 잃은 양을 이 소자로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자, 99마리는 우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네? 그럼 이 양 주인이 얼마나 찾겠어? 자, 근데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죠? 이 연약한 어린아이 영혼 하나가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영혼에게 집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건지는 거다. 영혼에 집중하고 계시다, 영혼에. 그러고 있잖아요. 영혼에 집중하지 않은 개인 성도, 영혼에 집중하지 않은 목회자, 영혼에 집중하지 않은 교회는 가짜다. 여러분들, 천주교가 전도합니까? 거의 안 해요, 거의. 천주교가 왜 전도를 안 하죠? 영혼을 왜 안 건지죠? 전 세계 천주교 인구가 수억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보니까 영혼을 건지는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오히려 있잖아요. 별천지가 난리야. 하나님의 교회가 난리고. 자, 우리 개신교가 분발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교회도 새해에는 영혼을 건지는 일에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직장 내에서 막 고전 분투하면서 그 직장 동료 또 주변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전화번호부에 예를 들어 나팔수 빚금 22년 12월 29일 기도 11번째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 왜요? 제가 해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각 사람 전화번호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은 한 번 기도했네, 이 사람은 13번째네. 그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땐 찔리기도 하고, 어떨 땐 미안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흐뭇하기도 하고. 왜요? 회복되는 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전화번호부에 누구 이름 빚금 국구 22년, 예를 들어 이제 새해니까 23년 01 11 3회. 꼭 해보세요. 자, 우리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입니다. 자, 새해에는 여러분들 전화번호부 그 명단 뒤에 빚금 국고 23년 01월 17일 2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느 날 32살인데 암에 걸렸네. 주님께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두 번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33번째. 그러면서 그걸 이제 혼을 뒤지면서 우는 거예요. 이 영혼을 위해서 더 기도할 걸.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산대. 내 나이 31인데. 또 내 나이 37인데. 또는 내 나이 43인데. 내 나이 53인데. 한 달밖에 못 산대. 근데 남은 거라고는 영혼 건지는 일에 얼마나 투자했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재홍 씨요, 재홍 씨. 알케오의 아들 야고보와 아데우고 가나인의 부인 시몬과 이 가르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들을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 주님 입장에서는 모든 영혼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인 거예요. 사실은 내 거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류의 모든 인류가 내 거인 거예요. 내 거야.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내 거야, 내 거. 누구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존재하는 목적이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새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입니다. 새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 예, 오늘 큰 제목과 비슷하죠. 새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19절입니다. 19절. 자, 새해는 있잖아요. 새해는 우리가 이제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소제목 두 번째를 이렇게 시작부터, 소제목 두 번째 시작부터 나를 챙겨라. 나를 챙겨라는 건데, 나 자신부터 챙겨라는 건데, 절대로 나에게 모든 걸 집중하고 나만 사랑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나를 관리를 잘해야 영혼도 건지는 거, 그죠? 내 믿음을 지켜야 남에게 복음도 전하는 거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상대방도 누군가도 살릴 수 있는 거니까 우선은 내 관수를 잘해야 돼. 자, 우리 21장 19절이요. 우리 길선이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그 말씀을 읽는 게 호탕하네요. 너희의 힘으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새해에도 더 호탕하게 사는 우리 길선이 되길 바랍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저는 새해에도 우리가 인내하기 바래요. 우리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내하자. 네. 우리 자신부터 잘 관수해야 돼, 알았죠? 예, 네, 우리 자신부터 잘 관수해야 돼. 그래서 인내하자.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신약 364페이지 전후입니다. 364페이지 전후입니다. 364페이지 전후 히브리서 10장 우리 39절입니다. 우리 민시 형님, 민시 형님. 우리는 네, 대학교 교수님 같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네. 천 안에 저 보석 두 명이 있죠. 우리 민시 형님과 경미 씨입니다.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래요. 무슨 말이죠? 침륜이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쓸모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침륜에 빠지는 건 뭐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릴 자가 아니다. 믿음을 버림으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믿음을 놓는 자가 되지 말자. 자,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자가 되지 말자. 말씀 벗어나게 되면 멸망하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더욱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11절 신약 379페이지 전후입니다. 379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79페이지 전후 우리 라이가 왔네. 라이가 마지막 예배와 시작 예배를 함께 하고 있어요. 고달한 몸을 이끌고 우리 지선이가 또 와 있습니다. 네. 문제아라는 소리를 늘 듣던 선섭이가 아직도 하늘수만길을 다니네. 기가 막힌 거지. 사탄이 그냥 얘를 우리 선섭이를 보면 그냥 이를 바드득 바드득 갈 거예요. 빨리 떠나지.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 그럴 거예요. 아, 떠나지. 현이 아빠, 떠나라. 내가 한두 번 흔든 게 아닌데, 끈질기네. 아, 환옥씨. 끈질기다. 저 선생님, 3년 됐죠? 네, 3년이요. 이야. 서당기도 서당기 담임이 꼭 식당기 담임 라면 끓인다니까. 식당기 3년이면 라면을 끓여요. 아, 식당기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김치찌개도 끓이는군요. 김치찌개 끓이죠. 아, 제가 지금 처음 들었어요. 식당기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이야, 우리 천섭이가 호호. 아, 천섭이가 아니라 우리 진철이죠, 진철이. 야,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것도 신라면이겠죠, 신라면? 신라면도 있고, 예를 동생은 아니에요. 네, 예배를 빨리 끝나고, 빨리 끝내서 아이스크림 사왔다는데 같이 아이스크림도 먹고 또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청주에서 오신 어떤 선배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식당에서 목사님 온라인 예배랑 오프라인 예배 너무 다르대. 오프라인 예배 오셔가지고 식당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랑 오프라인 예배랑 너무 다르대. 오프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대. 그래서 그분이요, 저는 참 그분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오려고 어떻게든 그 직장을 주일을 쉬는 직장을 잡으려고 그냥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2장 우리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새해에는 육체 정욕을 더 억제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육체 정욕을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해에는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를 하기 바래요. 자,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입니다. 28장 19절입니다. 네, 오프라인 예배. 그래서 이제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병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오는 분들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내가 어떤 지병이 있어서 코로나 걸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까 봐 이해가 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코로나 자체가 두려운 사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예배 나오셔야 돼, 그런 분들은. 그건 진짜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응? 특히 이제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그 어떤 중증병이 있는 게 아닌데 예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 등진 영혼들이 많대요. 진짜 많대, 진짜 많대. 집에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유튜브에서 그냥 하루 한 주는 이 목사님, 한 주는 이 목사님 그렇게 골라서 네, 드리는 그런 영혼들이 많다는데 망합니다, 망해. 가까운 교회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찾아서. 자, 우리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나 예수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게 믿음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 예수를 믿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주님의 명령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죠? 제자를 삼으래요. 결국 뭐예요? 영혼을 건지는 거. 영혼을 건지는 거겠죠? 영혼을 건지는 거다. 자,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입니다. 15절 우리 16절이요. 우리 화리경님이요. 또 가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복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받으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소제목 두 번째 새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 첫 번째로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자, 믿음을 지키자,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육신의 정력을 제어하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제자를 삼자. 이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복음을 전파하래요. 제자를 삼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건 별개가 아니죠. 그렇죠? 같은 거죠. 자,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를 삼아야겠죠. 믿고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거래요. 결국 영혼 구원이겠죠? 영혼을 건지는 거다. 자, 새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자신을 잘 가꿔야 되고, 그렇죠?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고, 두 번째로 역시 주님처럼 영혼을 건지는 거다. 영혼들을 구원에 동참시키는 거죠. 영혼을 건지는 거다. 야고보서 우리 5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우리 1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천사비는 한 해 가장 감사했던 게 뭐예요? 2022년도에 딱 한 가지만. 정말 제가 있어야 할 교회에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점. 아, 내가 있어야 될 교회를 내가 이제 깨달은 거. 또 내년은 내년에도 또 떠나려고 또 그러는 거 아니고요. 아, 여기 그냥 저 뼈를 묻을 거예요? 제가 사라지면요. 다른 건 세워지는 건 다 여기서 순정. 아, 그래요? 아, 내가 목회자가 되지 않으나? 아, 이 교회 누군가 세워지면 그분을 또 섬기고 가겠다? 또 그분도 괴롭히려고요? 아, 그건 아니고. 아, 우리 길선이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자, 길선이는 저 한 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예요? 한 가지만. 아, 소원을 이루었어요. 내 모든 소원, 뭐예요? 길어요. 아, 소원을 이루는데 길어요? 아, 사랑하는 여자를 얻은 건 아니고. 뭐, 그건 아니에요. 짧게요, 짧게. 짧게 말하면, 죄되었던 삶이 끊어져가지고, 예배자리로 회복되어서, 그게, 아, 죄된 삶을 끊어버리고 예배 자리를 회복했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이야. 새해에는 굵직굵직한 어떤 그 더 큰 일을 또 벌이겠네요. 우리 현희 아버님은 한 해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한 가지만.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또 성령이 뭐지? 아, 예. 그 눈꺼풀이 감기려고 하는 우리 진철이요. 많이 피곤한 것 같아. 우리 진철이는 한 해 뭐가 이렇게 감사해요? 한 가지만. 뒤집어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아, 모든 게 감사하다. 모든 게 감사하다. 네. 우리 저 재용 씨는요, 재용 씨는. 정말 한 가지만 감사한 거. 저는 늘 감사한데,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아,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아. 우리 지수는 그, 우리 식구가 된 지가 지금 한 6, 7개월 지났겠죠? 한 8개월? 그쵸. 우리 지수는 한 해 뭐가 이렇게 감사해요? 생얼도 이뻐서 감사하던 그거 말고요. 아, 하늘소망교회랑 연결된 게 감사하다고요? 거짓말 아니죠? 네, 지금 눈웃음을 쳤는데. 네. 우리 홍철이는 뭐가 감사해요? 가장 감사한 거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그냥 최근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모든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놓지 못하심이 없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그거를 좀 깨달았고, 제가 저 그러니까 다른 영혼들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힘든 이유는 그냥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연말에 깨달아 알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아, 내가 믿음이 없는 걸 깨달은 게 감사하다. 말씀이 능치 못한 걸 한 것도 감사하고. 자, 우리 화룡형님은 뭐가 이렇게 감사하세요? 한 가지만. 요번 해는 말씀이 관심이 영 없고 이게 뭐 형처로 왔는데 요새 지금 3년이 지났지만 말씀이 대해서 지금 막 들어가려고 지금 막 의욕을 가지는 그 요번에 의욕을 가진 자체가 지금 등록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막 하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최근에 그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그 한희 형님이 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렇게 툭 튀어나온 말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는 최대한 최선을 다하면 성령이 들어올 때가 있겠죠.
만실래요. 그럼 이제 저희가 괴롭겠죠. 네? 우리 한의원님한테 성령님이 들어가시면은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 별천지 난리 날 거, 별천지 정말. 별천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민수 형님은 한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한 가지만. 감사한,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사히 감사하라. 그럼 믿음, 소망, 사랑,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랑이에요. 제가 그리로 가고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혼내시는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그 말씀을 달달달달 이렇게, 야. 그러잖아도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오셔 그러더라고요. 요즘 말씀 있는데 말씀을 읽으신데 말씀을, 야. 자, 우리 저 라이언만은 형님, 네. 아, 예. 그 목사님하고 또 얘기할 게 있거든. 아, 예, 예. 얘기를 이제 하고요. 예, 예. 예. 나이 엄마는 한 해 감사한 게 뭐예요? 한 가지만? 아, 때에 따라서 인도하신 거. 우리 라이는 그 1년 한 해를 뭐, 이제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감사한 게 뭐예요? 한 가지만? 감사한 거? 외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서 감사하다. 정말 솔직합니다. 정말 솔직해. 우리 지은이 있잖아요. 지은이. 우리 지은이는 한 해 정말 감사한 거 한 가지 뭐예요? 고등학교 입학한 게 너무 감사하다. 아, 자, 23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정을 넘어서 12시 2분입니다. 12시 2분. 야, 각자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왔는데, 우리 호영이는 한 해 감사한 게 뭐예요? 한 가지만.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아, 내가 부족한 걸 안 거. 아. 우리 저 뒤에 숨었는데, 아, 우리 지수 어머니는 한 해 감사한 거 한 가지만요. 성경님 말씀 예민한 저는 승관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절에 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게 우상품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 자체 영이라는 게 믿을 수 있어요. 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영 자체다. 우리 변집사님은 정말 한 해 감사한 거 한 가지가 있나요? 고백할 게 있죠? 한 가지만. 감사요. 아. 알겠습니다. 예, 우리 홍철이 어머니, 아무래도 힘들 텐데, 힘드신데도 감사할 게 있죠. 한 가지만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아, 참 신기하네.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요즘, 그쵸? 수개월째 우리 이제 홍철이가 여전히 좀 힘든데 감사하다. 사실 이렇게 돌아가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다. 참, 그쵸, 감사하죠? 우리 저 뒤에 숨은 저, 우리 환희는 저 한해 감사한 게 있네, 한 가지만.
지혜한 말이 같이 나왔어요? 뭐, 지성은이 지금 번역을 좀 해주세요. 마음이 힘들 때 주님을 찾은 게 감사하다? 아, 그래요. 우리 이제 안 하신 분이, 우리 현이 어머니 한해 감사한 게 있나요? 한 가지만? 뭐라고요? 네? 아, 생각이 안 난다. 행복하시겠어요? 아, 현희 아버님 통역을 해주시죠. 몸이 전에부터 좀 나았다. 아, 몸이 전에부터 좀 나았다? 아, 아, 예. 우리 지선이 했었나요, 아까? 아, 야, 예리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선이는 한해 감사한 게 한 가지만 얘기할래, 한 가지만? 감사한 것? 저는 원래 좀 원망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성격이. 근데 뭐 카톡 프로필에도 교회 다니는 것 티 별로 안 내려고 했는데 2021년도에는 진짜 맨날 뭐 상태명에다 감사하자, 뭐 감사하기 날마다 감사하자 이거를 많이 티 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어서 제가 그거를 티 내고 싶은 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교회 다니고 막 이런 거 티는 너무 부끄러웠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알아가니까 점점 막 누가 욕해더라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너무 많이 바꿨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걸로.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아, 엄마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제가 원래 피정은 너무 엄마를 위해서 기댔는데 엄마랑 이렇게 좋아하니까 엄마가 목소리도 잘 나오고 갑자기 많이 좋아지시고 있는 것으로 너무 감사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뵈러 가나요?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날 갈 것 같아요. 아, 다음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 몇 시에 가요? 몇 시에? 아마 그 11시에 일정이 잡혀 있는 걸 알고 있어서 11시에 갈 것 같아요. 아빠랑 같이 가나요? 그거는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토요일 날 11시 정도에 가나요? 11시 아니면 12시에? 11시나 12시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11시나 12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나, 이제? 그 우리 경민 씨. 경민 씨는 그 한 해 제일 감사한 게 뭐예요? 경민 씨도 예배 끝나고 저랑 말씀하실 게 있어요? 감사한 거, 감사한 거. 아, 별일 없이 잘 지내서 내년에도 부탁한다고요? 지선이 예, 마저 할 거 있어요? 예. 엄마 얘기하냐고 또 아까 생각하지 예. 못했던 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 예. 제가 그렇게 이번 현에 정말 빛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빠께서 빛들을 갚아주셨잖아요. 빛이요? 빛이요? 빛이요, 빛. 빛. 예. 제가 그, 네, 저 개인적인 빛이 있어가지고 아빠한테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번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안 버리시구나 어떻게 해서는 살 길을 주시거나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돈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은 저를 당연히 지금을 항상도 들으시고 그 만남의 축복이 많았던 해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 지금 진짜 언니들도 많이 만났고요. 정말 저한테 진짜 너무 감사했던 하나님께서 저를 진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안 버리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요. 이제 그 세상에 빛이 돼서 그 직장에서 아는 언니들 하나씩 하나씩 전도할 수 있도록 해요. 알았죠? 그 아까 누가 지선이 생일이라고 선물 사러 가던데 선물 받았나요? 저 1월 2일인데요? 월요일인데요? 아닙니다. 누가 사러 갔던데? 그 아니 예배 끝나고 주실 건가요? 맞나요? 예배 끝나고 주실 건가요? 내일 파티 때. 아, 내일 파티 때. 예, 누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양말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사모님한테도 진짜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빈이 1년 동안 감사했던 거 한 가지만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이 다시 열리게 해주신 게 이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신 거 감사하다. 아, 예. 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지수 세모를 봤는데 네, 오늘 지수가 화장을 안 해왔는데 그 괜찮았습니까? 진실입니까? 네, 진실입니다. 진실. 자, 우리 야고보서 우리 저 온라인 식구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이 좋은 거야. 예, 우리 온라인 식구들한테 다 얘기해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프라인 식구들이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자신들을 관리를 잘 하자, 그쵸? 예,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자, 믿음을 지키자, 또 육체의 정력을 삼가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 삼는 거,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건지자. 네. 이 한 영혼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는 전혀 안 믿는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오늘 근데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 들어왔다가 미혹된 영혼들, 넘어진 영혼들, 주저주저하는 영혼들, 교회 언저리에서 헤매는 영혼들, 죄 가운데 넘어져서 헤매는 영혼들을 건지자는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혹돼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또 돌이키는 사역을 또 저는 같이 하고 있죠.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 미혹하여 사단에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들, 근데, 진리를 떠날 수 있어요? 여기서 칼빈주의의 허점과 맹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떠난다는 건 말씀을 떠나는 거고, 진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고 예수님 자신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진리를 떠난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생명을 떠나는 거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말씀은 간단한 거겠죠?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보면 성경은요 답을 얘기해요. 한번 믿으면 그 나라 다 가는 게 아니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미혹하여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말씀을 떠난, 주님을 떠난, 성부를 떠난, 성령을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귀에서 뭐라고 해 지금요? 죄인은 뭐예요? 19절에 진리를 떠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진리를 떠난 성도들, 곧 그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그릇된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 이단교에 빠진 영혼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엉뚱한 복음을 따르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죠? 분명히 있어. 그런 영혼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사망에서 건진다. 누굴요? 진리를 떠난 성도를 사망에서 건진다. 사망에서 건진다. 고로 성도도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있다. 자,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신학 교수님들, 어떤 목회자들이 정강원 목사님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들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고백이 왜 나오는 거예요? 맘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친구야, 친구. 그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 나한테 뭐라고요? 너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머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해놓고도 저는 유튜브에 정강 목사님이 내가 그런 고백한 것을 회개합니다라는 그냥 영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서 그런 신학 교수님들, 목회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강 목사님을 이단 정죄한 뭐 소 누구누구 목사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대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어? 그대들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게 뭐냐면은 그럼 여러분들 왜 그런 신학 교수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전 목사님을 지켜서 올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언급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무쪼록 새해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이미 거듭난 영혼들, 심지어는 사망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해야 되고, 우선은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하고 또 마지막으로 주님 밖에 있는 전혀 믿지 않는 우리 하느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민시 언니 경민 씨도 이제 주님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님 밖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 한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금년 2023년 12월 31일 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똑같은 시간에 모이겠지만 그 시간까지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올해 12월 31일에도 모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